그 다음에 531쪽 구사효를 이제 보시죠. 구사는 불극송이라 복증명하야 유하야 안정하면 길하리라. 주자는 그렇게 토를 달았지요. 구사는 불극송이라 복증명하야 유하야 안정이니 길하리라. 사이양강이 거건체하야 부득충정하니 본위송자야루대 승오이사미 응초하니 오는 군야라의 불극송이요 삼은 거하이 유불여지송하고 초는 정응이 순종하니 비여송자야람. 사수 강건욕송이나 무여대적하야 기송이 무유이 흥구로 불극송야오. 우거유이 응유하니 역이능지지의님 기의 불극송이라 양능극 이 강분욕송지심하야 복즉취여명하야 혁기심하고 평기기하야 편의위안정즉기르라. 명은 위정민이 실정민면 위방명구로 이증명위복야람. 방은 불순야니 서운 방명비족이라고 맹자 운 방명 항민이라 하시니 북한건이 불충정이면 즉 초동이라 앞으로 불안하고 저비 중정고로 부정이니 불안정이 소이 호송야람. 야의 불극송이 불송하고 반취정리하야 현기 불안정하야 미안정이면 즉기르람. 즉은 취야라 명은 정리야라 유는 편야라 구사강이 불륜구로 유송상이요 이거유고로 우위불극이 복취정리하야 유변기심하야 안처정지성이니 첨제여시즉길야람. 상알복증명유안정은 불시랴람.
능여시적비무시르이니에소이기야람. 이제 주사효를 한번 일전해 보세요. 한번 이제 내께와 외께로 말할 때 내께에 있는데 외께는 건장한 건께예요, 그죠? 건께이고 그 중에 건께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은 또 이게 그래도 밑에 하급 관리를 뛰어넘어서 위 지배층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치는 네 번째니까 음자리에 강한 양이 와 있는 위치고, 그리고 아래 위를 살펴볼 때 위로는 건강하고 건실하고 강직하며 중도를 얻은 군주가 있고, 또 밑에는 또 이 유약한 육삼효예요. 육삼효는 내가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려기도 못할 그런 위인이야.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니까 초하고 사하고가 이게 호응관계인데 초효도 보니까 음이면서 유약해. 그러니까 소승궤 전체가 소승이 관련된 건데 소승을 위로 걸자니 흠집을 잡을 수 없는 군주한테 소승을 거는 상황이 되니까 걸 수도 없고, 또 바로 아래하고 하려니까 아래도 또 유약해서 소승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저 아래 있는 자기 이거 저기 사실 상대편한테 하려니까 거기도 또 유약하고 생각이 어려서 안 돼.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딱 잘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사는 불극송이라. 여기 극자는 이길 극자예요. 소승에서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건 누구랑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구효와 상대해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를 다 살펴봐도 소승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복증명하야. 돌아와서 증명. 자기 명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본래 명분대로 나가서 유하여. 유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음이 유도 있고 투도 있어요. 근데 유로 읽어요. 유자는 마음 자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승 전체는 소승인데 송사를 걸려고 했던 그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되면 허물이 없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증명하야 유하야 소승을 걸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꿔먹고 안정하면 편안히 예, 바른 길로 나간다면 길하리라. 길할 거다. 사가 사 이 양 이 양강이 거 건체하야. 이 사유를 가만히 보면 양이면서 양강한 자들로서 거 건체, 건체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이 사유니까 부득 중정, 중도도 안 되고 정도도 안 된 거예요. 정위치도 안 되는. 중정의 도를 다 잃었다면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위 송자야. 본래는 소승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승, 오, 이, 삼이 이 오를 위로 이어받고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오효가 있고 이, 삼 밑에는 이 삼효, 육삼효를 밟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응초하니 초효와 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어야 되는데 따져보자니까 오는 군냐라 오효는 임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하가 임금한테 소송을 걸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불극성 의리상 의적인 면에서 볼 때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고, 그럼 삼효랑 한번 소송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삼은 거하이 유 불여리송 아래에 있으면서 아랫자리에서 자기 부하직원 내지는 아랫사리 아람으로서 유 불여리송 유약해서 거으로 소승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면 또 초는 어떤가? 초육효는 정은관계예요. 그죠? 정은관계이면서 순종해.
이 구사효가 이렇게 하자 하면 따라올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소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기여송도해라. 이 육삼효라든지 그 밑에 있는 그 초육효하고는 더불어서 소송할 만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수 강건 욕송이나 이 구사효가 비록 강건해서 소송을 걸고자 하지만 무여 대적하야 더불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 대적해서 소송을 걸 상대가 없어서 기송이 무효의 근거로 그 소송이 말미암아 일어날 곳이 없어. 일어날 사람이 없어. 고로 불극송이요. 그래서 여기 극자는 능히 극자로 여기는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히 소송할 수가 없더라. 소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우, 거유이 응유하니. 또, 부드러운 자리, 이게 사효 자리니까 자리잖아요. 부드러운 자리에 거해서 응유. 또 초육효와 호응 관계가 되니까 응일이니 역위 능지지의니. 또한 능히 그쳐야 되는 의리가 되니. 기의 불극성이라 약 능극기 강분 욕송지심하야. 이미 의리상 소송에서 이길 수 없는지라, 없기 때문에, 만약 그 강분 욕송지심을 이겨서 자기가 너무 강하고 분하고 그 소송을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가 극복해서 복즉취여 명하야. 희복해가지고 그 자기 본명, 명분이죠. 자기 명에 돌아가서 나가서 혁심평기지요. 혁기심. 그 마음을 바꾸고 평기기. 그막 화가 나서 소송을 걸려는 그런 그 기운을 평화스럽게 자기 마음을 딱 평평하게 다스려서 변이위 안정즉 변화시켜서 안정하게 된다면 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는 이 기고 수상으로는 기운을 꺾지 못하잖아요, 본인이. 그것만 이기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명은 여기 명이라는 것은 정리, 바른 이치를 말하니 실정리면 바른 이치를 잃게 되면 위 방명고로 그러다 보면은 명이 바른 이치였으니까 바른 이치를 이그 방자는 어길 방자예요. 바른 이치를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 증명 위복이라. 그래서 명에 나갈 즉자요. 명에 나가서 나가는 것으로서 회복할 복. 회복한다라고 여겼다 이거지. 즉 바른 이치를 실행하는 것을 회복할 복자로 본다는 것이. 그럴 때 여기 방명이라고 썼던 방자는 불순, 순하지 못한 것이니 그 예는 서경에 보면 방명비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을 어기면서, 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비족, 빗자는 괴멸시킨다, 무너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족속들을 다 무너뜨릴 사람이다. 방명비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군현홍수를 다스린 그 우임금의 아버지가 사실은 홍수 다스리는데 실패했잖아요. 다음 후계자를 추천해라 했을 때 우임금의 아버지를 추천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안 돼. 이유가 뭐냐면 방명 비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 나온 말. 또 맹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맹자는 방명 항민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방명, 명을 따르지 않고 항민, 백성들한테 학대를 할 사람이다라고 했으니 부 강건이 불 중정이면 무릇
성질은 강건하면서 중도도 못 지키고 바른 길도 가지 못하다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조동한 사람이요. 조급히 움직이는 사람이요. 성질은 참 너무 급한데다가 함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고로 조동한 사람,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안정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고로 불안하고 처, 비, 중정이라 중정의 중정이 아닌 것에 처하기 때문에 부정이 바르지 못하니 굳지 못하니 불안정이 소위 호숙자라. 편안하지도 못하고 굳지도 못한 안정하지 못한 것이 바로 소승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예요. 이 소승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일에 착실히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봤어도 보이잖아요. 약의 불극송이 불송하고 만약에 의리상 소승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소승을 걸지 않고 반취 정리하여 돌이켜 다른 이치로 나가서 변기 불안정하여 그 불안정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위안정이면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길하게 될 것이더라. 이 구사유는 굉장히 조급해서 괜히 아무한테나 강자를 걸고 싶고 막 뜨집잡고 싶은 그런 사람을 경계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임금이네. 근데 임금이 흠잡을 데가 없고 또 바로 아랫사람 하려니 그 사람은 또 그 능이 붙어서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 못 되네. 그리고 또 자기 상대편인 초유큐하고 해볼라니 거기는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다 강자를 붙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경계해주는 말은 곧 예, 반취정리지요. 그죠? 반취정리에서 안정을 되찾아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533쪽에 가시면 표현을 아주 멋지게 해서 한번 보고 가려고 해요. 거기 가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자부터 보세요. 비자 나와 있지요. 비여 수지 범일이 욕격 동안이 기한 견이 불가동하고. 비유해 보자면 수지 범일 물이 막 범람해서 욕격 동안 동쪽 언덕을 탁 치고 싶은데 그 불가동이에요. 그 기한이 견이 불가동. 그 동쪽 그 언덕이 너무도 견고해서 쳐봤자 물살만 흩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욕격 서안이 기안이 우견이 불가동즉 또 서쪽 언덕을 탁 치려고 하지만 그 서쪽 언덕도 또 견고해서 불가동 움직이게 할 수 없게 된다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필, 순순, 귀우, 고도, 인인. 그 다음 이제 물살이 지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순순히 옛날 자기 그 물살 흐르던 그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심지, 소지, 마음이 가는 바가 치유, 선악, 양건이오되. 단지 선이냐 악이냐 이 두 갈래로 갈 수밖에는 없지만 어악에 기 부득빙하고 악한 데로 가려고 하니까 이미 빙 이? 거기 악한 데로 가려고 할 때 뭐 막고 거역하고 하는 게 없어. 달릴 수가 없고 그쪽으로 치달아 갈 수도 없고 불지어선이면 그러니 선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장하지호와 장차 어디로 가겠냐 이거.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해도 그쪽으로 내달릴 수가 없게 되면 결국에 갈 때는 선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냐 이거. 그러니까 선한 곳으로 가려면 이왕이면 빨리 안정을 되찾는 것이 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죠.
본을 보세요. 측은 이 측자가 우리 흔히 많이 쓰일 때는 곧즉자로 쓰이는데 이럴 때는 나갈 즉자예요. 즉자는 나갈 치자의 뜻이다. 이 명자는 이 명자도 참 뜻이 많지요. 근데 여기 주역 여기서 쓰인 명자는 바른 이치를 명이라고 했어요. 유자는 변할 유자예요. 그래서 변할 변자의 뜻이다. 구사효가 강이 부중고로 강하기는 하지만 중도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송상이 소송을 거는 상이 생기고 이기 거육으로 또 그가 그 사람이 유한 부드러운 데에 거하기 때문에 우위 불극이 복취 정리하여 유변 기심하여 안처정지상이니 또 불극이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함이 되고 돌아가 바른 위치로 돌아가서 유변기심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안처정지상이니 다른 데에 편안히 처해야 될 그런 상이 있으니 점자 여시즉 들려라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면 기다린 것이다. 거기 533쪽 끝에서 두 번째 줄을 가시면 세 번째, 첫 끝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 맨 밑에 두 번째 글자부터 보세요. 개, 이는 이하 송상하여 기, 불극자는 세여. 이거 이제 이효와 여기 사효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는, 이제 구이효지요? 구이효는 아랫사람 입장으로서 윗사람과 소송을 걸고 늘어지기 때문에 기 불극승자는 그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 그 형세가 그런 거라요. 형세가 그렇고 사는 이제 여기 구사효는 이상송하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과 소송을 걸려고 하니까 기 불극자는 이하라. 그런 입장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치더라. 그러니까 세와 이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상활 복즉 명 유 안정은 불실야라. 이거는 일치를 않는 거예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등 여시 이제 위 무실이니 이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위 무실 실수함이 없게 될 것이니 실수가 없다는 것은 기락에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